회원님! 회원님! 아, 트레이너님 여긴 또 웬일이에요? 아, 헬스장 왜 안 나오세요? 못 나가요! 그거 다 핑계예요. 어? 세 사람 안 될 거예요? 여기서 세 사람 되고 있어요. 그거 다 핑계예요. 그 점심 뭐 드셨어요? 콩밥이요. 콩밥 괜찮고 또? 나물 조금이요. 아이, 닭가슴살 드셔야 된다니까. 내 맘대로 닭가슴살 못 먹어요. 그거 다 핑계예요. 여기 식당 관리표 여기 두고 갈 테니까 이대로 드세요. 아니 의미가 없다고요. 그리고 심지어 뒤집어 놨어요. 범아. 아 형님 여기가 무슨 일이에요? 오늘 조기 축구 왜 안 나왔어? 못 나가요. 핑계 대지 마. 너 어제 술 먹었지? 술 못 먹어요. 핑계 대지 마. 야 그리고 우리 유니폼 새로 나왔는데 이거 흰색 유니폼이니까 이걸로 입고 나와. 저 파란색밖에 못 입어요. 와, 너 FC 블루 들어갔냐? 그래서 안 나왔구나? 실망이다. 이게 뭐야 이게 지금. 어, 진세 여기 어쩐 일이야? 창식이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문자 받았지? 나는 못 봤지. 조문 가자. 나는 못 가지. 그거 다 핑계야. 응? 야 창식이는 너 경조사 다 챙겼잖아. 그거 알아. 아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가면 큰일이 날 것 같은데? 그거 다 핑계야. 어? 너 혹시 창식이랑 싸운 것 때문에 그래? 아니 그건 다 잊었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면 지금 큰일이 난다니까? 아니면 옷 때문에 그래? 야, 내가 아끼는 이 코트 이거 빌려줄게 이거. 옷을 빌려줘도 못 가! 알았어. 그럼 내가 대신 조의금이라도 해줄게. 돈 줘. 못 줘. 쓰레기 같은 놈. 저 정신 나간 놈. 어이 부장님. 아 요즘 무슨 일 있어? 왜 출근을 안 해? 못 해요. 왜 못 해? 아니 저도 출근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. 그거 다 핑계야. 승진 안 할 거야? 승진 못 하지 않을까요? 그거 다 핑계야. 승진해야 될 거 아니야. 이번 주말에 사장님이랑 등산 가기로 했으니까 꼭 참석해. 저도 등산 가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. 그거 다 핑계야. 이번이 기회야. 내일 바이어들 만나서 발표만 제대로 해. 우린 최고의 영업부야. 저는 지금 법무부 소속이에요. 누구 마음대로 소속을 바꿔? 네? 잠깐만, 거기 책임자가 누구야? 잠깐만. 뭐, 술 드시고 오셨어요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어, 집사님, 어쩐 일이세요? 오늘 새벽 기도 왜 안 나오셨어요? 못 나가요. 왜 못 나오세요? 자꾸 그러시면 지옥 갑니다. 여기가 지금 생지옥이에요. 그거 다 핑계예요. 어? 늦잠 자셨어요? 아니 저는 여기 6시면 일어났는데 못 나가게 해요. 그거 다 핑계예요. 어? 혹시 교회 옮기셨어요? 아니요 제가 그럴 리가 있나요? 저는 그냥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. 형제님. 예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. 저도 이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. 설마? 예? 개종하신 겁니까? 아니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? 아, 어? 회색 비니? 어? 이 방황하는 어린 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 어? 어? 경비 아저씨 여기 어쩐 일이에요? 택배 왜 안 찾아가요? 못 찾아요. 제가 지금 택배를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. 아 그리고 그 화단 앞에 전면 주차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빨리 가서 다시 대요. 못 대요. 5분도 시간이 안 나요?
알았어. 차키 줘. 내가 될라니까. 차키도 못 드려요. 미쳐버리겠네 정말. 미쳐버리겠네 정말. 안 되겠어. 관리 소장이랑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. 아니 가서 교도소장이랑 얘기를 하세요. 604호 아저씨? 아니 개콘반 좀. 여긴 무슨 일이에요? 요즘 짜장면 왜 안 시켜 먹어요? 뭐 시켜 먹어요? 시켜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. 그거 다 핑계예요. 짜장면 거 500원 올려서 그래요? 아니 500원 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날 봐요. 그거 다 핑계예요. 뭐 짬뽕 시키면 홍합 껍데기만 줘서 그래요? 뭐요? 아니면 그 탕수육을 그 쿠폰으로 시키면 조금만 줘서 그래요? 이건 무슨 소리야? 짬뽕 시키면 껍데기만 주고 쿠폰으로 시키면 탕수육 조금만 줬어요? 아, 사장님이 워낙 쪼잔해가지고. 그거 다 핑계예요. 아, 저 그래서 저 이번에 그 새로 오픈한 중국집으로 옮겼거든요. 쿠폰 많이 드릴 테니까 좀 많이 좀 시켜주세요. 아니 맞죠? 못 먹는다고! 가져가! 뭘 자꾸 여기다 놓잖아요! 어? 관장님 어쩐 일이세요? 너 요즘 체육관 왜 안 나와? 못 나가죠.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. 그거 다 핑계야. 너 내가 맨날 줄넘기만 시켜서 그래? 아 줄넘기만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. 그거 다 핑계야. 일어나 봐. 일어나 보라고 임마. 쳐봐. 진짜 한 대 치고 싶네. 쳐보라고 임마. 원투 원투. 이봐 이봐. 힘이 전달이 안 되잖아 전달이. 미쳐버리겠어. 안 되겠어 너. 내일부터 지옥 훈련 들어간다. 내일 아침 7시까지 관악산 정상으로 튀어와. 정상이세요?